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비밀을 찾아 헤맸고 이 비밀은 구정과 문학과 종교와 철학에서 단편적으로 전수되었다. 이제 최초로 비밀의 모든 조각을 하나로 묶어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바벅 같은 법칙을 공개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7년도에 출판되어서 거의 1년 넘게 베스트셀러를 유지할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책인 시크릿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이 나올 당시 오프라 윈프리 쇼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크릿의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밀이 드러나다. 비밀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게 해준다. 행복이든 건강이든 금전이든. 내 인생의 모든 성공은 비밀을 적용하는 법을 안 덕분이었다. 비밀이란 무엇인가? 당신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모두 동일한 힘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힘은 법칙이고 그것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비밀이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형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뜻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비밀을 활용하여 풍족해졌습니다. 풍요와 부에 관해 생각하고 그와 상반되는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고 그렇기에 뭔가 생각하면 그와 비슷한 것들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지난날 당신이 한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게다가 그 원칙은 고작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와 채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끌어당겨라. 나쁜 것 말고. 그렇다면 왜 모두가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일까? 문제는 이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의아해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의 생각에 응답할 뿐이다.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이 앞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 바로 그것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비밀에 접근하는 법. 우리는 대부분 막무가내로 끌어당긴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믿어버린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을 자동 조종 장치에 맡겨버리기에 모든 일이 되는 대로 일어난다. 모든 생각을 감시하기란 불가능하다. 다행히도 쉬운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감정이다. 감정을 보면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생각은 주파수를 결정하고 감정은 당신이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곧바로 알게 해줍니다. 어떤 순간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다. 지금 내가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지? 의 답이 알고 싶은가? 지금 기분이 어떤가? 좋은가?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하라. 생각과 감정이 당신의 인생을 창조한다.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장담한다. 당신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활용하는 법. 당신이 생각하면 진이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곧바로 우주와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창조 과정 1단계 구하라. 첫 단계는 구하기다. 우주에 명령을 내려라. 당신이 뭘 원하는지 우주에 알려라. 우주가 당신 생각에 응답할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할 일입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 소망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2단계 믿어라. 두 번째 단계는 믿기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나는 이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부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라. 당신은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소원을 요청하는 순간 이미 당신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3단계, 받아라. 세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는 받기다. 멋진 기분을 느껴라. 이미 받았을 때 느낄 감정을 느껴라. 지금 느껴라. 먼저 요청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는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이는 주파수대에 있게 됩니다. 두 가지 강력한 도구. 강력한 도구, 감사하기.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바뀌어 사고방식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미 당신이 가진 것들 가운데 고마워할 일에 집중하라. 고마워할 일이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이 될 수도 있다. 하루 한 번 감사하는 습관은 부가 당신에게 흘러갈 통로로 작용한다. 소원을 이미 이룬 것처럼 고마워하면 우주에 강력한 신호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 신호는 당신이 그것을 이미 얻었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강력한 도구,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는 예부터 위대한 스승과 대가들이 가르친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내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모습을 그릴 때 그것이 이미 당신에게 있다는 생각과 느낌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림 그리기란 간단히 말해서 그림을 그리듯 생각을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인데 생각이 집중된 만큼 강력한 감정이 동반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은 그 강한 파장을 우주에 내뿜는 것입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신호를 받아서 당신이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 되돌려줍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최종 결과에 집중하면서 그때의 감정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그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은 온몸과 마음으로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 그리기 기법입니다. 이것으로 시크릿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시크릿은 원래는 DVD가 먼저 나왔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시크릿 영상을 보고 큰 충격과 감동을 느꼈던 적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거의 수십 번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간단 명료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들어본 양자역학이라는 과학적 증거를 대면서 자연법칙이라고 하니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좌절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크릿은 없다라는 책까지 나올 정도로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나올 당시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자산도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꿈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과 10억의 자산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억을 모으는 게 무슨 유행처럼 번졌었습니다. 매일매일 꿈을 이룬 나 자신을 눈으로 그려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느덧 시크릿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이론상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해버리고 관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최근에 시크릿 유의 책이 너무 많아서 그럴 바에야 시크릿을 리뷰하자는 생각에 다시 책도 읽고 영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생각해보면 그다지 풍족하지는 않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자산도 10억이 넘은 것을 보니 이게 시크릿이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솔직히 내용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의 힘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성공을 기원합니다.